지난해 신이 난 강백호가 데뷔 2년 만에 억대 연봉 선수가 됐습니다. 강백호는 신인 연봉 2,700만 원에서 무려 9,300만 원이 인상된 1억 2천만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백호의 연봉은 1억 1천만 원이었던 이정후를 넘어 KBO 리그 2년차 최고 연봉입니다. 또 인상률 344%는 유현진의 400%에 이어 KBO 리그 역대 2위입니다. 강백호와 협상을 마친 이승용 KT 단장은 지난 시즌의 활약과 팀 기여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백호는 지난 시즌 138경기에서 타율 2할 9푼에 153안타, 29홈런, 84타점으로 KT 창단 첫 신인왕에 올랐습니다. 개막전에서 역대 고졸 신인 최초로 데뷔 첫 타석 홈런을 터뜨렸고 1994년 김재현을 뛰어넘어 고졸 신인 최다 홈런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2년 차를 맞는 다음 시즌에는 우익수로 포지션을 바꾸고 투수 등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백호는 지난 시즌 활약에 만족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올 시즌에도 구단과 팬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